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 업계의 왕이 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왕처럼 모시고 싶은 리스왕 김규덕 팀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춥지만 화창한 날씨, 오늘 촬영일 현재 12월 3일 자, 오늘은 바로 대학 수학 능력평가 시험 바로 수능이 있는 날인데요. 한 해 동안 정말 코로나로 고생한 우리 고3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원하시는 대학 그리고 결과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차량은 아마 지난달 제가 저스트 프로모션 채널에 한번 업로드했던 그런 차량인데요. 바로 아우디 스포츠 쿠페 세단의 아이콘인 신형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차량을 올렸지만 그때는 블랙 색상이었고 오늘은 정말 깔끔하고 또 이쁜 바로 화이트 색상의 차량을 들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보다는 바로 이번 11월 말 12월 조건이 훨씬 더 지금 또 강화되었기 때문에 말미에는 제가 이 차량에 적용된 프로모션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진행 고객님께서는 30대 후반의 프리랜서 분이셨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벤츠 CLS를 좀 보셨습니다. 하지만 뭐 가격 대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을 알아보시다가 바로 이 A7을 알아보셨는데요. 다른 딜러 사이가 보니까 뭐 실버 색상 이런 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는 제가 바로 인기 색상인 이 화이트 차량을 빠르게 섭외하고 프로모션도 듬뿍 받아서 이렇게 좀 빠르게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A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내외관 정말 간단한 리뷰 그리고 말미에는 이 12월 한 달 동안 또 여러분께서 이 차량 외에 적용받을 수 있는 아우디의 핫한 대표 차종들 그 차종에 대한 12월 프로모션도 제가 안내드릴 테니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앞모습부터 가보겠습니다. 역시 신형으로 변경된 A7 앞모습부터 멋지고 세련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으로 커진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아우디 이 패밀리 룩이 느껴지고요. 날카롭고 길게 빠진 이 헤드램프, 이 헤드램프에는 HD 매트릭스 LED가 적용돼서 또 이 조명 맛집 아우디답게 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검정색 그리고 이 파츠 하단 부부에 이 에어 인테이크적 부분까지 A7 전 트림에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서 좀 더 스포티함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자, 바로 옆 라인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앞은 A6나 A7이나 A8이나 뭐 비슷비슷한데 역시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옆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A7은 스포츠 쿠페형 세단으로 앞쪽부터 이 뒤쪽으로 흐르는 유리한 루프라인 그리고 C필러 쪽이 쫙 깔려져 있어서 아, 그냥 뭔가 봐도 그냥 날렵하고 바로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무심 풍겨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옆라인에 보시면 이 차량이 이 고성능 버전인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됐다는 레터링이 딱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휠덕후 김 팀장이 좋아하는 바로 휠 탐구 타임.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차량에는 20인치 더블암 스포크, 5 스포크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휠이 은근히 좀 단순해 보이지만 또 단순한 멋이 또 있는 바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차량은 스포츠 쿠페형 세단인데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 또 그 감성을 딱 문을 열었을 때 이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이 도어 트림 딱 그 부분을 보고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유리 또한 바로 이중 접합 유리를 장착해서 실내의 이 정숙함을 좀 맛볼 수 있게 그렇게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차에는 또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요. S클래스나 포르쉐에 들어간다는 바로 그 기능 바로 이겁니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 기능입니다. 이렇게 앞옆 살펴보고 바로 또 뒤로 왔습니다. 이 뒷부분 또한 역시 그냥 스포티하죠. 그냥 스포츠 하지 않습니까? 뭐 뒷모습 자체가 이 테일램프가 일자로 쫙 이어지고 안에 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내장된 이 조명 맛집 아우디의 특색 그냥 스포티합니다. 자, 이렇게 A7에 실내 한번 들어봤습니다. 덩치가 큰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확실히 포도어 세단답게 상당히 넓은 실내를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우디 차량이나 최근 이런 차량에 앉으면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첨단적인 느낌 많이 듭니다. 일단 휠 뒤에 있는 이 버추얼 콕핏 그리고
듀얼 센터페시아 모니터, 또 버튼들 또한 전부 이 터치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거기에다가 그리고 가죽 대시보드 트림, 그리고 약간 우드 트림을 뜻한 이 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페시아 모니터 옆으로 이어지는 하이그로시의 느낌까지, 인테리어에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고급스러움과 이 첨단적인 느낌을 적절하게 조합한 그런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1억에 육박하는 가격만큼 또 드라운 옵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마사지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무선 충전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오토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엄청난 옵션이 하나가 바로 유럽 고급 브랜드에만 들어간다는 바로 댕앤으룹슨 스피커가 장착돼 있어서 이 실내의 음질까지 더욱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리뷰한 블랙 차량의 경우 시트는 브라운 시트였는데요, 이번 차량은 외장 화이트, 그리고 실내는 이 블랙 시트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통풍 시트를 위해 타공된, 꼼꼼하게 타공된 그 부분과 이 푹신한 느낌, 그리고 꼼꼼한 스티치 등, 그리고 가죽 느낌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좋아서 역시 뭐 1억짜리 차에 걸맞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색깔이 블랙이기 때문에 또 관리하기도 쉬운 또 편리함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옵션 등 알아봤는데, 이 차량 경우 무선 애플 카플레이는 지원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하지 않아서 저 같은 갤럭시 사용자는 조금 더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쉽고요. 이 차량 가격 9,900만원, 그리고 6기통 3000cc 디젤 터보 엔진 장착해서 280마력이 넘는 출력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장착해서 연비까지 더욱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자, 이 차량 경우 여러분들이 9,900만원에 사는 게 아니죠. 역시 올 중순경만 해도 그렇게 할인을 아주 크게 해주진 않았지만, 이제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1,000만원, 1,100만원, 급기야 이 차량은 1,300만원이 넘는 할인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2월 현재 재고가 많이 없다는 건데요, 재고가 없으면 할인이 많아도 뭐 소용이 없겠지만, 저 김 팀장에게 연락 주신다면 제가 남은 재고 중에 인기 색상 위주로 할인이 듬뿍 들어간 이 차량을 연말 조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차량들은 미리 선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차량도 있는데, 그런 차량 경우에는 한 1,500만원 이상의 할인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나오는 재고인 만큼 저에게 별도로 문의하신다면 제가 그런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2월 이 아우디에서는 폭풍 할인을 적용 중인데요, A6 남은 차량, 그리고 Q5 남은 차량 일부가 제 재고가 존재하는데, A6 같은 경우는 가솔린 경우 뭐 1,200, 1,300만원, 디젤도 1,000만원 이상의 엄청난 할인 금액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께서 빠르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Q5도 일부 소량 물량이 있는데 약 800, 900만원의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소형 SU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한테 빠르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에 제 연락처 또는 하단에 제 카톡으로 문의하시고요, 더보기란에 가시면 제 생생한 양김뉴스 블로그의 계약 후기를 통해 제가 어떻게 계약 진행했는지를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김민혁 팀장, 정말 업계 왕,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왕처럼 모시는 그런 영업사원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